안녕하세요. 오늘은 9회차. 자, 색상 바꿔주는 부분과 선의 유형을 바꿔주는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성을 바꿔주는 거, 선의 축적을 조절해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대부분이 실선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센터선, 중심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숨은선에서 히든 라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라인의 종류 상당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라인을 바꿔주는 부분을 좀 볼 거고요. 색상의 기본 색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이 뭐 빨간색으로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해서 색깔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컬러의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컬러는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상과 선의 주형을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화면이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맨 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색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바이 레이어가 라인 타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색상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시면, 자, 색상의 번호 기본 색상은 빨간색이 1번이고 2번이 노란색, 3번이 초록색, 4번이 하늘색, 그 다음에 5번이 파란색, 선홍색, 7번이 화이트색. 자,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3번 색상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그린이구나. 자, 1번 색상으로 하세요 그럼 빨간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 이게 기본 색상 번호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셀렉트 컬러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컬러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거 이외에도 풀 컬러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루 컬러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절해 줄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뀐 부분입니다. 자, 컬러북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색상을 내가 따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오르 컬러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여러분이 컬러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이 호환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뜨죠. 자, 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정해진 색깔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기본 컬러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라인 타입도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컨티뉴스 해서 실선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더이라는 기타 부분에 들어가시면 자, 여러가지 라인 타입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로드라는 부분, 로드가 올리기죠. 자, 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CAD 프로그램 안에서 지원되는 라인 타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원하는 라인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알파벳 순으로 나오니까 필요한 걸 찾아보세요. 자, 배팅선을 찾았어요. 그리고 센터선도 선택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마우스를 우측 버튼 누르시면 셀렉트 올에서 전체 다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여러분이 필요 없는 것까지 불러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배팅선을 선택을 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쉬프트키를 누르고 키보드상의 쉬프트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쭉 선택이 다 되는 거고요. 컨트롤키를 선택하시면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트도 해보고요. 히든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OK 버튼 누르면 지금 제가 불러온 라인 타입들이 쭉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센터를 커런트 시키겠다, 현재 설정하겠다, 그러면 센터에다 누르고 커런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커런트 라인 타입이 지금 현재 설정된 레이어가 센터라고 나오죠. OK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센터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센터로 그려지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도 되지만 가장 편한 것은요, 자, 선을 라인 타입을 올려서 불러왔다라면 그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라인 타입에다 놓고 이름에다 놓고 클릭하시면 컨트 라인 타입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마도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배팅선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우리가 자, 건축에서 단열체 표시할 때요. 자, 이 배팅선으로 작업을 합니다.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벽재 안 단열재 부분에 이 배팅선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센터라는 건 중심선이고요. 도트라는 건 뭔가요? 도트는 점으로 되어 있는 선이죠. 자, 그리고 히든이라는 것은 자, 점선을 얘기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인 탭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색상을 그린으로 바꿔보고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색상과 원하는 라인 타입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자, 센터선으로 바꿨습니다. 라인에 들어가서 선을 하나 그렸는데요, 나는 분명히 센터선으로 작업했는데 보이기에 무엇으로 보이나요? 실선으로 보이죠. 만약에 라인을 길게 그렸을 경우에는 센터선으로 표시가 되지만 선의 길이가 짧았을 경우에는 이 길이가 길게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길게 가다가 이 부분도 못 미쳐서 지금 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이 실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타입의 스케일을 줄여주셔야 이 간격이 더 촘촘해지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실선의 라인이 센터선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주냐면 LT 스케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라인 타입의 스케일을 얘기합니다. 선의 유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LT 스케일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2를 기준해서 1보다 크게 해주시면 스케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거고요. 1보다 작게 해주시면 스케일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보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0.5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스케일이 더 작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는 이 라인 타입이 센터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라인 타입 스케일을 다시 한번 0.3이라고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LD 스케일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여기서 수치값을 바꿔주셔도 되지만, 또는 자, 우리 라인 타입에서 기타에 들어가시면, 자, 아까 전에 라인 타입을 불러오고 해줬던 부분도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스케일 팩터에서 값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스케일 값을 주시면, 지금 아까 제가 바꿔놓은 0.3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조절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0.5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좀 더 커졌죠. 전체적인 라인 타입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셔서 기타에 들어가시고 내가 선을 로드하면서 바로 스케일 값을 조절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 빨간색의 센터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라인 타입을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옵셋으로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옵셋으로 작업을 하는데, 자, 지금 옵셋이라는 건 선택한 객체를 원하는 거리감만큼 평행하게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자체가 복사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두 개만 빨간 선으로 바꿔도 되는 것을 일일이 실선까지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색깔도 라인 타입도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옵셋도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값만큼 옵셋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지만 나중에 필요한 객체가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만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 색깔에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바뀌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라인 타입도 센터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ESC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내가 바꾸고